the office of Speaker of the House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is hereby declared vacant. All right, that is a stunner. You have never seen what you see unfolding now in the well of the House in American history. A speaker essentially kicked out of his job. 공화당 출신 미국 하원의장 케빈 맥카시가 하원의장 포지션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케빈 맥카시를 퇴출시킨 주동자는 친트럼프 공화당 의원인 맷 게츠입니다. 세계경제포럼 출신인 케빈 맥카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계속 펀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이런 스탠스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자, 이제 차기 하원의장은 누가 될까요? 현재 공화당 내부에서는 짐 조던 의원을 하원의장으로 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짐 조던 의원은 랜드폴 의원과 마찬가지로 제약사들과 글로벌리스트들을 반대해온 괜찮은 정치인입니다. 트럼프는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을 퇴출시킨 맷 게츠 의원을 플로리다 주지사로 밀고 있습니다. 이번 하원의장 퇴출 사건으로 흥미로운 소문이 공화당 내부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그 소문은 트럼프 대통령을 차기 하원의장으로 추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Now, sources telling me at this hour some House Republicans have been in contact with and have started an effort to draft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to be the next speaker. And I have been told that President Trump might be open to helping the Republican Party, at least in the short term, if necessary. 맷 게츠 의원은 지난 1월부터 트럼프를 하원의장으로 추천해왔으며 이번에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을 퇴출시킨 이유에는 트럼프를 하원의장을 만들어 의회에 컴백시키려는 전략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우, and so I rise to nominate Donald Trump for the position of Speaker of the House. 물론 지금은 소문에 불과하지만 매우 신빙성이 있으며 트럼프가 의회에 컴백한다면 2024년 대통령 선거는 트럼프의 승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어쩌면 이번 대선에선 도널드 트럼프, 로버트 케네디, 그리고 미셸 오바마의 대결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약사와 CBDC를 반대하는 케네디가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인류가 통제사회인 디스토피아로 갈지 안 갈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제약사들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대선에서 누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